아, VS 어워드 후보에도 좀 올라. 아, 네, 네, 네. 노미네이션이 되게 됐어요. 아. 네, 너무 감사했죠. Sorry, Baba. I like the mommy explanation best. Wow.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성과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회사에서 이제 말 그대로 콜이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 좀 연락이 온 거죠. 네, 지금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 야. 이메일로 네. 우리 지금 애니메이터 뽑고 있는데 네, 네. 네 거 포트폴리오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이러더라고요. 아. 저는 처음에는 뭐 스팸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사연이 있었어요. 뭐예요? 제가 소니에서 일을 했을 때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네네. 그분이 몇 년 전에 지금 회사로 옮기셨어요. 오. 근데 내가 추천했어. 아, 그래서 주변에 내 이분들이 많이 내가 너 이메일 주소를 줬는데 연락 왔어 다행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단기 계약이에요? 아 네? 이미 지금 5년 동안 겨우겨우 정규직 이제 진짜 됐는데 네, 여기는 단기직을 또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 고민이 됐겠는데요? 고민이 많이 됐죠. 저도 소심하거든요. 한 10년 뒤에 내가 자다가 갑자기 이게 번뜩 생각나. 나중에 생각날 거면 그냥 지금 경험해보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처음에 그 단기계약으로 한번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계속 그 단기 계약 때는 이제 그냥 밴쿠버에서 이제 리모트로 하셨고 재택근무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내려오라고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싶다고. 첫 출근 날에 퇴근하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그때 스탠드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공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거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언니가 이렇게 또 제가 표정을 이렇게 살짝 봤는데 자랑스럽고 뭔가 뿌듯하고 네. 그런 표정을 제가 좀 아까 봤거든요. 당해요. 기특해요, 진짜. 뭐가 그렇게 좀 장하세요? 멋있어요. 왜냐하면 그 애니메이터 길을 걸으면서 힘든 점이 많았잖아요. 그걸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힘들면 노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데도 꿋꿋이 가더라고.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걸 다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너무 장하죠, 네. 근데 참 혜숙 씨도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이게 그런 것도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다니면 어떤 좀 혜택들이 좀 있나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와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풀 제품 25% 할인. 진짜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디즈니 계열사이기 때문에 디즈니에서 나오는 개봉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마블도 그렇고 뭐 애니메이션도 당연히 그렇고 산에서 개봉을 하는구나. 먼저 개봉을 해요.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금요일 밤에. 여기 보니까 이제 디즈니랜드 무료 입장. 맞아요. 플러스 맞아요. 티켓 4장. 네. 저는 그냥 프리스패스고. 약간 회사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캠퍼스 같은 느낌이라 그래요. 여기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농구, 탁구, 수영, 뭐 운동 시설도 있고 산에 마사지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극장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 중앙에만 있어요. 사람들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스티브 잡스님께서 그렇게 스튜디오를 디자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뭐 최근 우리 또 동료들과 이게 또 사이가 또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얼마 전에 감동받은 일이 좀 있으시다고. 네, 제가 인사이드 아웃 2를 작업하면서 아버님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가 막 쇼가 엄청 바쁠 때였거든요. 저희 막 150명 다 투입되고 정신없이 모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매니저나 슈퍼바이저한테 내가 지금 이런 피너럴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조차도 좀 하기가 죄송한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그냥 그 한 명한테만 딱 얘기하고 조용했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 왔는데 책상에 막 차례상을 한국식의 차례상을 해놓고 한글로 그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거. 직원 우리 동료분들이. 네. 그래서 그 한글로 그 삐뚤삐뚤 적어놓은 그 글을 제가 책상에다가 원래 이렇게 옮겨놔서 잘 보관해놨어요. 전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누군가 이 뭐지 소심하고 겁 많은 저한테 아주 살짝씩 문을 열어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너무 꿈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제가 그 혹시 예술 쪽으로 하고 싶은데 좀 형편 때문에 좀 힘든 친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미술을 하고 싶은 고등학교 친구가 홍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의 도움이 그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좀 더 이렇게 사람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감동을 주는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 공감, 위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버럭이는 라일리를 사랑합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기쁨이는 라일리를 사랑합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불안이는 라일리를 사랑합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그 부분이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한테 너무 엄격하고 막 힘들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음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힘든 마음이 드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이게 뭐 불안이도 그렇고 뭐 다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이 다 나를 사랑하니까 사실 나타나는. 맞아요. 예, 거잖아요. 예. 예. 내가 나를 싫어도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안에서 열심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그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You ki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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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 쥐고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네. 이 인물이 작곡한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의 멜로디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은 프랑스 철학자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에밀 등의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야 이거 갑자기 좀 어렵다.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깔끔히 저기. 루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더라. 선물이 뭔가요? 네 하나 뽑아주시죠. 이거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쇼핑 지원금 200만 원! 이번 여름 휴가 가실 때 마음껏 쇼핑하시라고 면세점 상품권 200만 원 드립니다. 이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